주말이 중요한 게 천공 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예. 2025년도 통일을 얘기했을 때는 북한의 천공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예. 예. 얘기했어. 2025년도 통일 된다. 별 이야기를 다. 내년에 하네. 됩니까 통일이? 아니, 예. 그러니까 내년에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예. 급변 사태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남북한 한반도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 미국이 뭘 하냐? 바로 급하게 가지고 핵무기를 장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문제는 핵무기가 어디로 나갈지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 붕괴 때도 뭐 맞습니다. 핵무기가 문제였죠. 또 하나가 중국과 북한 국경을 막아야 됩니다. 나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미국도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랬을 때는 한반도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4년 클린턴이 네.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북한을 국지 포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야 이거 예측 불가능한데 얼마가 죽을지 몰라라고 얘기했었고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국방부에서 한기의 전술핵무기가 용산에 떨어졌을 때 서울에 있는 주민 125만 명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떨어지는 순간에.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급변사태는 그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니 지금부터 이놈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을 만들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내년이라면 그런 사태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 사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미국이 또 미국이 2025년에는 어쩌면 트럼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예. 이런 보수적인 분들 그리고 이제 천공이라는 분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직접은 어떤 주장인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아 북한이 붕괴하면 자연스럽게 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과거에 이런 연구된 자료나 또는 그것을 인용한 언론 기사 내는 걸 보니까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우리의 공공기관까지 그렇죠 미국의 어떤 네. 일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는 쪼갠다가 있습니다. 쪼갠다. 아니 우리 정부 공공기관에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공공기관의 보고서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그렇게 되는 건지는 또 그렇죠. 추가로 생각해봐야 예.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에 저는 포인트를 주는 건데 그렇죠.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쪼갠다. 나눠서 분할 통치한다라는 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예. 하면은 북한 붕괴론에 따른 남북 통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게 되나요? 저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강연을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의 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만 남고 한국은 영토의 일부를 확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 하나를 보고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 이거 이런 단기적인 본인의 이익을 혹시 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을 남북관계를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이거 자체가 진짜 탄핵 사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정말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의 사익 그다음에 김건희 박사라고 할게요 그냥 예. 네. 김건희 박사인지 그분의 사익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면 진짜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우리 사회... 대통령이 아니고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고 그런 것까지 감수하겠다. 국지전 뭐 그냥 나 봐야 뭐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이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정말 대통령 처벌받아야 됩니다. 전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유신이라는 체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을 전제로 해서 완전히 계엄을 선포하고 뭐 표현의 자유 모든 기본권을 갖다 다 봉쇄하면서 재판 버려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게 했던 일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권력을 갖고 싶은데 지금의 체제로는 그게 불가능해. 민주주의 체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만 지금 행동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하지만 그게 매번 국민 여론 지지율에서 지금 계속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또 충성을 보여주려고 이걸 안을 막 들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예측이 불가능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대통령은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전혀 제가 볼 때 예측이 가능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정도 국민들이 질책하고 비판하고 응징하고 분노했다면 바뀔 만도 한데 진짜 일관되게 가는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이 동해 그렇게 생각하면 동해 석유가스 2천 조원은 진짜 뭐랄까요? 그냥 웃긴 코미디 같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뭐 안 나와도 우리한테는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가 죽지는 않거든. 물론 돈은 좀 쓰겠지. 그쵸. 예, 그 과정에서 요거 시추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시추할 만큼 뭔가 에비던스가 나왔냐 증거가 나왔냐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곳곳이 우혹 투성이 있네. 예. 그렇죠. 소위 이제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주에 기자회견하고 갔습니다만 이후에 시사인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를 통해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1인 사실상 1인 재택 기업이고 뭐 하다 근본적으로 좀 소규모다라는 거에 더해서 예.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세금을 못 내서 일종의 법인 자격이 상실됐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제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텍사스주의 법무장관실 그 어떤 자료를 취득해가지고 시사인이 분석해서 낸 기사인데 그 당시에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여기 이제 법인 신고서나 법인 등록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액티지오 갖고 있는 예.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을 압수당했다는 거예요. 압수당했고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려면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조치들을 이후에 해서 그래서 법인 자격을 살렸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법인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를 수주한 거는 한국 석유공사로부터 이를 수주한 거는 2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수주할 때는 법인 자격이 없는 네.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를 수주한 거냐. 그리고 이 오늘 나온 보도나 이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자료 요구를 해갖고 제출한 내용을 보면 석유공사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한 20억 정도 비용, 뭐 20억 아래일 수도 있고 조금 위일 수도 있는데 이 약 20억 정도의 비용을 액티지오한테 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지금 액티지오가 그 3개월 동안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 안 낸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하면 2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2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못 내는 회사인데 2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줬고 20억 원 정도를 준 거에 대해서 20억 원 중에 그러면 230만 원을 낸 거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유공사는 근데 여기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석유공사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는 네. 일부 법인으로서의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부 법인으로서의 행위가 제한된 것이지 법인 자격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 그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다른 계약도 많이 수주를 했다. 그래서 계약을 수주하는 거에 대한 자격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첫째, 둘째로 우리가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세금을 내야 될 거를 대납해 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아니, 자, 문제가 없다고 쳐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없어? 그렇게? 그렇게 없어? 회사가? 세상에 널렸잖아. 그런데 그 점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